그래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은 무시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인의 목적은요? 뭐가 목적이죠? 내가 신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신을 통해서 내가 평안과 즐거움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신이 나를 복을 안 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납니다. 막 원망도 해요. 막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은 복 주는 사람은 왜 이만 하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여러분, 종교성은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대부분 만들었네요. 신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된다 생각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신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나를 뭐 해줘야 된다? 축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수만 가지 신들을 산이나 바다나 들에나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세워 놓고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종교성입니다. 우리의 종교성의 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빌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인간 타락의 본질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뭐 소리 나네요.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에 나의 욕심을 구하는 종교인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복 달라. 복을 주님이 주시고자 원해요. 복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뭐가 더 목적이죠? 복 받는 게더 목적이죠. 그래서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드려져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참. 여러분, 주님께 드리더라도요. 과부 두렵돈을 하나님이 금화 드린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종교성 가져가지고 복 줘야 됩니다 하고선 뭐 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안 담겨져 있으니까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렸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종교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알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 아세라라고 하는 음란의 신,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두 주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헛된 수많은 재물 가져오지 마라. 마당만 받고 성전을 내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애와 예배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들은 죄를 허다하게 지으면서도 무수한 예물만 드리면 복 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신앙의 목적,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그냥 열심히 하면 주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딱 오면은요, 내 자신을 주님 보여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남 판단한 거 있으면,
회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요, 번제단에서요 각을 떠서 드리고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거룩함의 수준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수준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만,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주님 닮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자라나서 주님과 동등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맨날 죄 짓고 이건 아닌 거예요.